구름이 거의 없고 맑은 날에는 푸르고 높은 낮의 하늘도 참 아름답지만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도 참 아름답다. 브릿지 문을 열고 나가면 윙브릿지, 뻥 뚫린 하늘을 볼 수 있다. 고개를 젖혀 하늘을 쳐다보면 별빛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다.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사진엔 담기지 않아 아쉽지만 여튼 아름답다. 검은 하늘에 뿌려놓은 별가루, 반짝이는 모빌들을 누군가 수도 없이 달아놓은 것 같은 저 하늘. 하염없이 바라보다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는 것은 덤이다. 저쪽 하늘엔 은하수도 보인다. 선박의 연돌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은 매캐한 냄새, 약간 짭조름한 바다 냄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선박의 부서지는 파도 소리, 선박에 있는 기기들에서 나는 진동 소리, 칠흑 같은 수평선, 지나가는 선박 하나 없어 어둠이 깔린 망망대해, 홀로 이 철판 위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 그 칠흑 같은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괜시리 영화에서 본 괴물들이 꾀엑 소리를 내며 바닷속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튀어나올까 오싹하기도 하지만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면 나만의 모빌이 밤하늘에 달려있다. 마치 우주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우주 유형 상상을 잠시 해보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려 들어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첫 번째 사진 왼쪽에 나온 것은 레이더 스캐너다.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이라 회전하는 팽이처럼 나왔다. 여튼 저 친구 덕분에 레이더 화면으로 주변 사물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 최대 96마일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오른쪽 편에 작대기처럼 나온 건 MFHF 안테나이다. 그리고 사진 중간에 오리온 자리가 보인다. 별린이인 나로서는 오리온 자리가 제일 찾기 쉽다. 오리온의 허리띠는 눈에 얼른 잘 들어온다. 그렇게 아름답다가도 문을 열고 브릿지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현실이다. 짭조름한 바람 대신 에어컨 바람이 분다. 탁! 문을 닫으면 크라켄 같은 건 걱정도 안 된다. 여긴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다. 2016년 처음 승선했을 때 처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 설레게 만들던 그 쏟아지던 별빛은 지금까지도 저 밤하늘에 남아 나를 우주 속으로 유영하게 만드는 그런 황홀한 환희를 선사해 주는 것만 같다.